지난해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없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호성버스가 법원에 도착하고 곧이어 수의를 입은 최원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차를 몰고 분당 서현역 주변 인도를 덮치고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원종과 변호인의 조현병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원종은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최 씨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권을 박탈한 피의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